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삼 정하선. 내 시집 한 권 보내드립니다. 잊지 마세요. 절대로 잊지 마세요. 장롱 밑에 깔아두세요. 장롱이 중심 잡아 흔들리지 않도록. 조금치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시집을 읽고 눈물 질질 짠다면 난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. 내 시집을 읽고 잊었던 그리움 꺼내면 난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. 내 시집을 읽고 세상을 비판한다면 난 더더욱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. 그냥 장롱 밑에 깔아두세요. 장롱이 중심 잡아 흔들리지 않도록. 네,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집 무지개 청살이 있는 감옥에 있는 연작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